안녕하세요, 이시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. 바로 이시안의 12달 북클럽이란 책이죠. 이것도 뭐 하려니까 헬리콥터가 날아다니고 시끄럽게 짝이 없군요. 제가 조금 큰 소리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. 헬리콥터 여기 다니는 데가 아닌데 왜? 저의 이런 책을 축하해주기 위해서, 책 발간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지금 공중 에어쇼가 한참에 진행 중입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이시안의 12달 북클럽은요, 제가 시안책방을 운영한 지가 지금 좀 있으면 4년이 돼요. 3월 말쯤에가 4년이 되는데, 이 4년 동안에 책을 여러 권 내긴 했지만, 책 읽기에 대한 책은 처음 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, 12장으로 나눠가지고요. 12달, 꼭 12달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12장으로 나눠서 뭐 인생책 읽기, 베스트셀러는 어떻게 되는지, 과학책은 또 어떻게 읽을 것인지, 그런 식으로 장을 나눠가지고요. 책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적어놓았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을 읽을 때, 아니면 또 북클럽을 운영하고 그럴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적어놓은 책입니다. 많은 분들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이게 그냥 12달 북클럽으로 저는 책 제목을 생각하고 있었는데, 나중에 지금 보니까 이시안의 12달 북클럽 이렇게 제목이 나왔어요. 그래서 제 이름을 단 만큼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짝이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기대와 관심을 주시는 만큼 구매도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. S24나 교보문고, 알라딘 같은 데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. 1월 초부터 판매가 되니까요. 많은 분들이 좀 관심과 기대 그리고 구매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